이때에 민족들, 부족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새빵살이 하는 거죠. 남의 나라, 남의 민족들 속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. 여러분 아시는 대로 430년을 애굽에서 그 당시는 유대민족이다,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름도 없어요. 그냥 국적도 불명스러운 노예 출신들의 훗날 유대민족이 될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모세 를 앞장세우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엑소더스를 시작합니다. 모세를 통해서 영광의 탈출, 출애굽, 애굽을 떠나는 일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. 첫째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물에 달라라.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은 넘어가리라. 패스 오버. 그게 유월절이잖아요.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큰 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.